그래 그래 이거사 언제까지 그럴래? 응? 아 말짱한 정신으로 뚜벅뚜벅 걸어들어면 얼마나 격 있고 좋아? 네 집애가 이렇게 울어 대간절? 이 집애인 것 같은데요 누님? 이 집에 저렇게 우울 애가 어딨니? 그치만 울음소리를 보면요 이웃집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웃집이 이렇게 들려요? 그러게 이게 무슨 조화냐? 애 없는 집에서 웬 애소리야? 아 그치 말이에요. 아이고 이상도 싫었다. 이상한 일이야. 아유 배고파 죽겠어요. 아이고 이제 다 됐어. 잠깐 기다려. 이게 무슨 소리냐? 애기 우는 소리가? 글쎄 말이에요 언니. 뭐냐? 2층에서 나는 소리 아니냐 이거? 글쎄 정섭이 방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아 그 방에서 애 소리가 날 리가 없잖아요. 정섭이가 애 낳지 않는다며야. 응? 정섭아! 예, 예 할머니! 죄송해요 할머니 잠 끼어들었어요. 어? 아니 너 배는 안 고픈데 왜 이리 웃는지 모르겠네 진짜. 아니 울지 마 울지 말아요. 아니 걔가 누구야 왜 나한테 없는 애기냐. 응? 감추었던 제 딸이에요 할머니. 얘 끼인서 무슨 핵적은 소리야 어른한테. 응? 누구야 얘가. 놀이방부 타고 잠깐 봐준 애기야 할머니. 에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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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요지가지다 요지가지야. 아 식구가 적어서 보태는 게야 보태는 게야. 응? 아이고 원철은 어디 보자 어디 어디. 아이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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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기저귀가 이거 물걸레가 된 줄도 모르고. 예? 어디 있었어요 할머니? 아이 어여 들고 나가서 짜. 아이고 원철은 그랬죠 여기. 그랬죠. 아이고 참 기저귀 젖어서 기분 나빠서 울었죠. 아이고 그랬죠.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지. 그렇지. 아이고 심지어 안 우네.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아이고 그랬죠. 그것도 모르면서 놀이방엔 뭘 하러 나가. 놀이방엔 기저귀 차는 건 없거든요. 애 맡기면서 어떻게 흥겁기저귀 싸보내나. 종이 기저귀 놔두고. 종이 기저귀 비싸요 할머니. 수근한 거 공이고요.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얘 너 걔 네가 데리고 들어가 자라. 이것들 맡겼다가는 오늘 밤 잠 다 잔다. 에이그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랬죠. 으이구. 이름은 미숙이래요 할머니. 어? 그건 미국 할머니 이름이다. 어머 진짜?